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교육 영상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템, 디자인, 예를 들어서 정해져 있는 어떤 스타일의 우리가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배웠었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런 거. 템 디자인, 뭐 이렇게 슬라이드 쇼 이런 거. 근데 하나의 영상을 가지고 자동으로 네가 스스로 AI 기능을 이용을 해서 네가 스스로 만들어라 하는 기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영상 하나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디자인, 가서 매직. 자, 이쪽이 아니면 이쪽입니다. 매직 무비 위자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밑에 내가 가져왔던 이 영상을 자기가 조각을 내 가지고 타이밍을 만들어 줘요. 자,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열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미디어 라이브러리 내가 여기에 갖다 놓은 모든 것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갖다 놓은 모든 것을 이용하라라는 건 얘가 되는 것이고 타임라인 이쪽에다 다 갖다 놓은 여러 개를 이용하라는 거는 타임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은 뭐냐면 내가 선택한 거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셀렉티 이 아이템스가 되는 거예요. 얘를 선택돼야 됩니다. 너를 선택하겠다. 그 다음에 선택을 했으니까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예, 스타일을 클릭하더니 넥스트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냥 스타일 누를게요. 자, 여기서 어떤 스타일을 이용할 것이냐. 자, 제가 드린 것 중에 이 픽처 프레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포스트카드 써볼게요. 자, 너를 쓰겠다. 그 다음에 곧바로 세팅으로 가셔야 됩니다. 넘어가면 음악을 맞출 수가 없어요. 자, 음악을 맞추겠다. 어떤 음악을? 자, 제가 지금 지정한 음악이 여기 있는데 이 음악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가, 자, 여기 보면, 시간이 요거, 짧은 거, 좀 짧은 거 써야 되겠어. 예, 쓸게요. 이 정도면 됐나? 자. 음악을 정하겠죠. 제가 얘를 쓰겠다. 오픈 시켜놓으면 음악이 온 것이고. 자, 얘를 정확히 맞추려고 하면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간하고 상관없이 이 음악의 길이에 맞춰라. 여기를 체크해 줄 겁니다. 음악의 길이에 맞춰야 음악하고 같이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음악의 길이에 맞춰라. Fit Duration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Advanced Setting은 이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곧바로 OK. 자, 여기 세팅 이미 끝난 것이고, 포스트카드 선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머물릴 이유가 없죠. 프리뷰. 자, 이러면 그 음악에 맞춰서 이 영상을 마치 사진처럼 잘라가지고 적재적소에다가 넣어줍니다. 얘가 알아서. 이 AI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그래서 지금 이 진행되는 이 진행 속도는 컴퓨터에 따라서 틀려져요. 그 영상 길이에 따라 틀려지고, 그러니까 요거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예. 이렇게 이 스타일에서 이 프리뷰 쪽으로 넘어갈 때, 이 비디오의 그 여러 가지 컷을 이 컴퓨터가 알아서 잘라서 이 시스템으로 만들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이제 습관상으로 여기 있는 글꼴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쓰지 않는다 그랬죠. 본인들은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프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플레이 버튼 누르면은 지금 이게는 영상 원래 하나였던 것을 이런 식으로 AI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툴스에 가면은 매직 비디오 아니 매직 무비 위자드가 되는 겁니다. 그걸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어요. 자, 내가 넥스트 눌러서 한번 눌러서 보기 전에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best, coolest car to kick it off. Massive thanks to Mercedes, who has done the unthinkable. They have never delivered this car to anyone in the world before, except for one A-list celebrity, Ben Affleck. And you'll know why I said that in just a second. All right, oh my God. Oh my God. 예, 여기서 문제는 이 똑같은 사진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자, 여기서 일단 수정을 하기 위해서 넥스트를 누릅니다. 자, 그래서 어드밴스 모드로 다시 에디팅 하겠다고 해서 OK 사인 들어가요. 그럼 정리가 끝납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1차로 매직 기능을 이용하라고 다시 2차로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플레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사진이죠. 자, 시답하고 다시 더블 클릭. 지금 여기가 이렇게 노란 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얘를 클릭을 해가지고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OK. 자, 다시 나타났죠. 자, 여기에서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서 여기 이 스크린 캡처, 요 사진 같이 보이는 것만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반복된 게 없으니까 그 다음 신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전부 다 반복돼 있죠. 자, 내가 얘기한 대로 자, 이 씬을 클릭해서 이 영상의 어느 부분을 쓰겠냐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사진으로 와서 사진으로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 바뀌는 거 볼 겁니다. 바뀌었죠. 다시 해도 마찬가지로 자, 요번엔 이 씬 자, 너를 쓰겠다. 자, 바꿨고 얘는 그대로 놔두고요. 영상이니까. 자, 또 이걸 쓰겠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쓰겠다. 자, 이렇게 하겠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영상 속에는 무수한 상당히 많은 어떤 사진, 스틸 사진에 박혀 있는 거니까 그걸 골라서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또 똑같이 박혀 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매직 기능을 이용하고 두 번째는 수정을 해주면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어느 게 더 편한지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카메라 클릭. 요번엔 요거 오케이. 얘는 그대로 가고 또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오케이. 자 여기에서 예. 자, 요거 쓸게요. 자,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바꾼 거예요. 이거 지금 안 바꾼 거고. 요런 식으로 지금까지 한 것처럼 바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부터 플레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Coolest car to kick it off. Massive thanks to Mercedes who has done the unthinkable. They have never delivered this car to anyone in the world before except for one A-list celebrity, Ben Affleck. And you'll know why I said that in just a second. 자, 반복되는 right. 그림이 없죠. Oh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는 이 영상도 뭔가 반복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은 영상에 해당되는 이 씬은 갖다 대면 가위가 보입니다. 가위가. 자, 이 가위를 클릭하시면은 이 영상 전체적으로 보여요.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 부분을 썼다는 얘기예요.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썼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이 부분이란 건 뭐냐면 요 시간을 그대로 유지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유지시키면서 다른 신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어떻게 유지를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길이가 서로 틀려지게 되면 음악 바운스하고 안 맞아요. 비트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락을 걸어 줘야 되는 거예요. 너를 락을 걸겠다.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예를 들어서 요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렇게 유지시키면서 요 간격 요 시간 간격을 유지시키면서 자 그 다음에 오케이 하게 되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플레이 해볼게요. One A-list celebrity. 아까처럼 이 똑같은 이 영상이 그 다음에도 또 썼죠. 근데 이번에는 금방 수정을 했기 때문에 달라질 겁니다. Ben Affleck. And you'll know why I said that. 세 번째부터 나타나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다시. 자, 영상이 틀려졌죠? 요런 식으로 지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걸 하나, 둘, 세 번까지 해서 네 번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가위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아까 아침에 똑같은 그 씬입니다. 얘는. 플레이 보면은. One A-list celebrity. 이 영상 속에 이 부분만 얘가 잡은 거예요. 조금 오류가 생긴 거죠. 자, 여기에서 가위를 하고 나는 이 영상에 락을 걸고 어느 부분 좀 빼줄게요. 이렇게 이 부분. 예, 플레이 볼게요. Is kind of based on 이 부분이 괜찮겠어요. 자, 난 이걸 쓰겠다. 오케이. 시간은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요거 많이 다 바꿔볼게요. 자, 클릭. 사진 바꾸겠다. 어느 부분? 이 부분 그대로 쓸게요. 넣고 자 그 다음 클릭 어느 부분? 자 이 부분 그 쓰겠다. 눌러주고 자 요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위를 클릭해 볼게요. 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건 그대로 놔두고 자 여기에서 요 부분을 바꿔드릴게요. 자. 자, 이 부분 쓰겠다. 자, 여기에서 이거. 이 부분 쓰겠다. 자, 이렇게 되면 요거하고 요게 좀 반복이 되니까 요거 하나를 다른 걸로 바꿔드릴게요. 자. 자, 요거 좋네요. 자, 오케이. 자, 보세요. 이건 영상을 다른 걸로 이동시킨 거예요. 자, 플레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영상을 이용을 해서 매직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기본적인 거를 세팅을 해줘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분별로 픽스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오케이. 사인 집어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플레이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Coolest car to kick it off. Massive thanks to Mercedes who has done the unthinkable. They have never delivered this car to anyone in the world before except for one A-list celebrity, Ben Affleck. And you'll know why I said that in just a second. Alright, oh my god. 자, 여기에서 어떤 그 스타일 자체를 다른 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 다시 더블 클릭해서 yes 누르고 자, 여기서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은 없고 페이지만 늘릴 수가 있네요. 여기서 페이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페이지를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좀 줄이겠다 그러면 선택하고 그대로 리무브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보이죠? 리무브 이런 식으로 줄여도 상관이 없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캔슬할게요. 저는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 버튼 눌러서 다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그 툴에서 매직 무비 위자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템스 기자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바꿔치울 수 있는 거예요. 바꿔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얘기한 거고, 요게 어떤 걸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부분을 만약에 여기다가 본인이 어떤 이니셜을 넣을 거라면은 그렇게 쓰지 말고, 요 백그라운드를 좀 조금 바꿔주는 거예요. 자, 백그라운드를 바꾸겠다. 플러스 클릭해서 어디에 있는 이미 포샵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은 얘를 써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니셜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폼이 나고, 자, 플레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Coolest car to kick it off. Massive thanks to Mercedes who has done the unthinkable. They have never delivered this car to anyone in the world before except for. 자, 저기에 있는 거기 뉴욕 짐이라는 거는 절대 뺄 수가 없는 거죠. 바닥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것도 넣었지만 두 번째 것도 한번 넣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플러스 클릭해서 어떤 거 내가 만든 이니셜을 자, 패턴 처리한 거.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플레이해 보면은 얘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Coolest car to kick it off. Massive thanks to Mercedes who has done the unthinkable. They have never delivered this car to anyone in the world before except 그다음 one A-list celebrity Ben Affleck. 자,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가 내 인생을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느낌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정됐으면 오케이. 그리고 얘를 그대로 어떻게 프리디싱 할 거죠? 프리디싱 하기 전에 만약에 본인이 save as를 했다면은, save project as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 얘도 제가 카로 할게요. 수정이 가능한 이 파일로 제가 칼을 정해놨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프리디싱 했을 땐 따로 이름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세이브한 거를, 그 파일 이름을 그대로 안고 들어간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프로듀스 눌러볼게요. 자, 어때요? 카로 되어 있죠? 카로. 근데 이건 지금 음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음악이 아니고 저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MP4니까 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대로 스타트 누르면은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열심히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만약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을 안 하시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연습은 따라서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하다가 안 되면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깐 접으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